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포착된 것은 어제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군 당국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5대를 포착한 뒤 수차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들은 돌아가지 않고 한 대는 서울 북부 쪽으로, 네 대는 강화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낮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무장 능력을 갖췄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했지만 우리 민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격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투입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상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지점까지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남북이 순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 무인기 가운데 한 대는 북한 지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대의 항적은 소실돼 분석 중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는 낮 1시 무렵부터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2시 10분쯤 해제됐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합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